커버넌트 네트워크는 정말 복잡해요. 신호를 조합해보면 전 함대의 플러드를 발견하면 헤일로를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 같은데 너무 늦고 말았군. 이 순양함은 플러드에 점령당해 이미 기능을 상실했어요. 커버넌트는 플러드가 순양함을 수리해 탈출할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드를 제거하고 순양함을 수리하려고 전투병력을 투입했어요. 함장님의 CNI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아직 살아계세요. 신경회로 측도 손상되지 않았어요. 순양함의 원자로에서 방해전파가 나오지만 접근해보도록 하죠. 아, 알겠어요. 좌표 데이터가. 아, 미안해요. 짐, 바보 같은 짓 말고 말을 포기해. 함장님? 함장님,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커버넌트 순양함의 중력 리프트 타입. 불이 난 파선이 예상보다 커. 분석증. 냉각증.
동력원 발견. 중력 발사. 아직 작동 가능합니다. 저걸 이용해요. 여기서 커버넌트 순양함의 관제실로 들어갈 수 있어요. 커버넌트 네트워크가 복잡해서 설계도에 접근할 수 없어요. 기록에 의하면 경락고는 이쪽이에요.
경락고가 아닌가 봐요. 3층에서 관제실로 접근해야겠어요. 이건 명령이다. 전원 철수. 고통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세요. 함장님을 찾아야만 해요.
목적일 거야.
사람은 1928 19912 JK. 넌 이제 없다. 너의 기억, 감정 모두 우리 것이다. 제이콥 키에스 대령, 군번은 01928-19912-JK. 날 가질 수는 없어. 이미 가졌다. 인간은 탐지되지 않습니다. 함장님은 이미 플로드에게 당하셨군요. 플로드가 빠져나가도록 놔둘 순 없어요. 함장님도! 우리가 맞길 바라실 겁니다. 됐어요. 신경 흐르침을 확보했어요. 어서 가요. 이제 모선으로 돌아가야 해요. 병락고에서 타고 갈 만한 것을 찾아야 돼요. 이제 모순으로 돌아가야 해요. 병락고에서 타고 갈 만한 것을 찾아야 돼요.
Solid. A 베이스 중 하나를 뺐으면 모성으로 돌아갔습니다.